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하세요. 그 남편은 올해는 회계 장부 봤어? 아니. 회계 누가? 회계야? 신랑이 다 하죠. 응? 회계 신랑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해? 네. 올해는 잘못하면 관제도 미치니까 회계요? 불렀네. 응? 타켓이래 자꾸 관청에 타켓이래 들어오니까. 남편은 정확해 항상. 네네. 딱딱 떨어진단 말이야. 네. 근데 요거는 잘 올해는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 올해 12월이요? 올해 이제 저거 할 때 마무리 할 때 잘해야지 큰 탈은 없다 그래. 그래야지 남편이 어디 가서 올해 괜히 돈 나갈 일이 있는 거야 잘못하면. 나라에 혹시 돈 바칠 일도 생기는 바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 세금을 잘못하면 더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어쨌든 세금을 똑같이 올리진 않잖아. 어쨌든 돌리잖아 지금. 네네. 돌린단 말이야. 네네. 그리고 무슨 가라장부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응? 사업은 응.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돌린단 말이야. 돈을 지금 돌리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명예 하나 쓰는 거 있지 않아? 없어요. 다 남편 명의야? 네. 아니, 통장을. 신랑 거 하나, 제 거 하나. 그런 거 없어요. 요걸로 두 개를 돌려? 그렇진 않고, 저는 그냥 신랑 통장에서 공과금 저한테 얼마를 일부를 저한테 떼주는 거고, 나머지 신랑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 그래. 아, 돈을 어디다가 본인의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도 있지. 그렇죠. 응? 근데 다 남편 통장으로 돈 네. 들어와? 네. 네. 그거 잘 확인해 봐.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카드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통장의 내역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또 알아서 하고 있고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 얼마에 그 달달이 받는 그 금액만 받으면 되니까 또 잘 알아서 하고요. 잘해. 내가 제 남편은 똑 부러져 일을. 네. 일은 똑 부러지는데 네. 원수님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올해 12월. 그러니까 조금만 올해는 조심조심하고 넘어가야 돼. 네네네. 응? 그리고 엄마는 위 검사했어? 해야 돼요. 응? 지금 위 안 자고 엄마 앉으니까 속이 쓰려 죽겠어. 진짜 해야 되는구나. 검사하고 싶지 않아서. 응. 혹시 그러면 뭐 아침에 갈아먹는 걸로 인해서 뭐 속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아. 뭐냐면 지금 엄마 속 원래 위가 좋은 위는 아니야. 네. 자꾸 명치 끝에 얹힌단 말 이렇게 딱딱. 그래서 지금 소규모 하는 엄마들 모임 있어? 네, 많아요. 응? 네. 여기에 주고 단발머리 여자 두 분 있어. 그 최근에 무슨 새 멤버 있어? 잠깐만요. 단발머리 여자요? 최근에? 응? 왜냐면 엄마가 말 실수할 것 같아서 그래. 단발이 많으니까 좀 계속 얘기해줘. 제가 생각. 그리고 눈 작어. 키도 작고. 네. 네, 있어요. 몰라, 지금 두 명 집히거든. 그래요? 조심해야 되겠네. 엄마는 말을 일단은 안 가려. 좀 가리는데 그래도. 그런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쟤한테. 네, 돌려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음력 동짓달 섣달에는 조금만 그 말 실수 조심하라고. 단발머리. 왜냐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어쨌든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돼. 사주팔자가 인간들하고. 그래 살 것 같더라고. 응? 안 그러면 엄마 집에 있으면 못 살아. 집에 있긴 했어요. 계속. 응? 계속. 집에만 있었어? 네. 돌아다녔지? 살려고 돌아다녔죠. 살려. 응? 그것도 엄마 큰일 한 건 아니잖아. 어디가 돈 벌고 간 거는. 네, 못 엄마 못해. 그리고 엄마 못하는 거야? 아빠가 의심이 많아서 엄마 안 내보내. 그리고 애들을 케어해야지. 네. 응? 전 솔직히 할 수 있었는데 신랑 못하게 해서 못한 거죠. 그럼 못하죠. 제가 능력 없는 건 아니잖아. 능력 없진 않지. 그쵸. 어떻게 보면 엄마 사주가 돈을 모으는 사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응? 근데 아직은 3년 동안은 안 내보낸대. 3년? 그 이후로는요? 이후로는 이제 좀씩 그거 엄마도 소규모 활동은 어쨌든 엄마가 원래 따지면 골프 의류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건 없어? 네, 못하니까요. 응? 그러면 안 해봐도 잘 못. 응?
골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가나 부동산도 괜찮고. 제가 지금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매 같은 거 공부해봐. 일단 이걸 하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격증 따야 되는지 따서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성격에? 소심한 성격이. 엄마보다 더 소심한 사람도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움직여놔야지 괜찮단 말이야. 네네네. 그리고 뭐 아빠 같은 경우는 장 관리 좀 시켜줘. 대장 검사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아빠가 술 많이 드셔? 아니요, 술은 일주일 안 먹... 먹진 않아? 네,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 집은 장, 허리도 지금 조금 안 좋단 말이야. 허리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세 마디가 안 좋아. 하나는 약간 디스크 기가 있어.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야지 큰 탈은 없다 그래. 그리고 어쨌든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00년생? 네. 얜 원래 뭐 하고 싶었었대? 원래 운동을 하고 싶어 해서 운동을 했는데. 근데 왜 얘 가다 중도 포기한 거야? 말이 좀 많았어요. 얘 고1 때 좀 잘 잡아주지. 잡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을 인원 그 다른 타 부모로 인해서 얘가 좀 꺾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태극기가 양 어깨 날리는 태극기가 쫙 찢어져 버렸잖아. 운동으로요? 얘는 어쨌든 만인 앞에 나가서 지가 서야 되는 사주. 코치가 돼도 코치가 돼야 되고 가르쳐도 돼야 되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인간으로 다 사각계 있어. 내년에요? 내년에. 조금 조심해. 왜 앞길에 얘는 25살 때까지 엄마가 잘 빌어줘야 돼. 얘는 칠성에다가 어디다 공들여 줘야 되는데 엄마는 왜 그런 걸 안 해?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다 크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얘 13살 꼬비, 17살 꼬비, 이제 21살 꼬비, 25살 꼬비를 잘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얘가 위에 올라간단 말이야. 누구를 지도를 하든지 움직여지든지 리더를 하든지. 얘는 사람 속에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그리고 머리 위에 칠성님이 앉아있는 사주인데 칠성에 공이 없어. 올려주는. 그렇지. 올려주는 시험을 걸어서 네, 빌어야지. 빌어줘야 되는 거 제가. 그래야지 얘가 나중에 엄마 원망 안 해. 부모 얘라고 나중에 전화 걸 것 같아. 그렇게 하겠네. 왜냐면 이 남편 내가 칠성줄이 세단 말이야. 엄청 세네. 그리고 엄마 내는 신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지 놓고 칠성 할머니 단지 놓고 빌던 집이다. 근데 본인 애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자식을, 왜냐면 이 남편 쪽에 무자할머니가 있단 말이야. 자식을 못 낳은 무자할머니가 있어 위에. 그래서 한이 많아. 그래서 저렇게 공을 들였단 말이야. 바로 윗대는 아니겠죠? 두 번째 위야. 두 번째죠. 그때는 못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공주를 끊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 남편네 선산 두 개 누가 팔아먹었어? 몰라요.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기 들어본 거 하는 건데 없어? 네네네. 저 집안에. 네. 그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묘자리 하나 파서 날라간 것도 몰라? 네. 이전 잘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집에서 저희들 막내기 때문에 큰 집에서 가요? 큰 집에서 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성묘 다녀? 네. 남편? 네. 네, 볼초도 하고. 묘 하나가 없어질 때 자꾸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네,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젊은 묘란 묘 하나 있었단 말이야. 몰라, 찾지 못하는 묘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집은 산신에다 많이 빌어야 된단 말이야. 남편 주고. 그래야지 남편이 승승장구한다. 돈은 못 벌지는 않아. 신랑이요? 근데 돈이 날아가는 거야 다. 그로 인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산신 공을들 원래는 엄마가 진짜 이런 데를 믿으면은 어디다가 산신 제를 지내주는 게 정월에. 그래야지 줄이 있어. 사람마다 칠성줄 자손은 자손들도 있지만 이 자손들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저 둘째는 이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 네. 무슨 과를 가고 싶대? 건축학과요. 그 다음은 정시를 집어넣을 거야? 수시를 집어넣을 거야? 수시 집어넣는데. 정시 안 본대? 정시는 봐요. 응? 볼 거예요. 차라리 정시에서 얘가 더 나아. 그래요? 응. 수시에서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꼬바리에 있어. 왜? 뒤에 있다고. 뒤에 있어요? 응? 근데 모르겠어. 수시보다 정시 가면 얘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수시에서 연락이 오면 못 가지. 연락이 안 오니까. 응? 연락이 안 와서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응. 모르겠어. 얘는 원래 따지면은 정시 받던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요? 정시로 그러면 거기야. 응. 얘는 어쨌든 얘한테는 네. 모르겠어. 처음 본 거는 호서대 가는 게 좋대. 가고 싶어 해요 거기를. 응? 그럼 거기를 정시로 해서 그렇지. 집어넣을까요? 응. 왜냐면 여기 가서 지압기를 좀 그리고 얘 나중에 편입 한번 해야 돼. 아 그걸 들어가서요? 응. 하고 싶어 하나요 애가? 공부가 이제 재밌어질까 좀 더 가면. 그러면 편입한다 그러면 해주면 되는 거죠? 해줘야지 엄마는. 네. 그 의향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왜냐면 성적이 부족해 솔직히. 네. 그래서 왜냐면 할 때 공부를 다 못했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얘는 학교를 가도 얘는 이제 편입 공부를 해야 돼 좀 같이. 네네. 그래야지 얘가 그렇게 해서 공부지 성격 만만치 않아. 근데 정시가 후대 넣으면 들어가질까요? 걔도 간당간당하게는 보였어. 네. 응? 네. 얘는 확실히 뭐 잘 됐다라는 소리가 안 나와 솔직히. 근데 몰라 탁 들었는데 호서대 가자 그래 자꾸.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내일모레 시험인데. 내일모레 시험인데. 응. 실수하지 말라 그래. 자꾸 겁나 뭐 이렇게 저 풀 때. 그렇더라고 얘가. 자꾸 그거를 지가 조금만 읽어보면 아는 문제도 저렇게 틀려갖고 한숨 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만 조심해서 움직여야지. 그리고 얘 컨디션은 잘, 얘는 기관지가 조금 약해. 둘째가. 그러니까 가는 날 조금 목 관리 잘해서 몸 관리 잘해서 보내. 걔네 또 그런 감기 걸리고 움직여서 시험 망치지 말고. 응? 그리고 원래는 엄마가 백일조를 어디다 켜놨어야지. 총 켜고 있는데요? 응? 총 켜고 있는데 지금? 따로 목 켜서 켜? 따로 거기 당에다가 개목으로다가? 수능으로? 네 수능으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9, 10, 11, 3개월 1년을 해야지 1년을 아 그런 거죠? 응?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수능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보입니까? 응? 3개월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네. 걔들 1년 전서부터 해념 딱 들어오면 저도 그래요. 수능 딱 그리고 딱 다섯 명만 켜줘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켜줘. 많이 켜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산천산천 다니면서 빌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켜줘. 그 대신 돈을 많이 받지. 응? 엄마 100일 비는 거하고 1년 비는 거하고 3년 비는 거하고 코앞에서 그러면 한 달 전에 켜갖고 그냥 하지?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때부터 시작한 거네. 원래 따지면 그래요. 저는 딱 되면 1년 딱 계산을 딱 때려요. 그래서 1년 딱 돼서부터 빌어서 풀어줘서 해줘야지 괜찮단 말이에요. 남편은 몰라 내년 2, 3월 달에 뭐 아빠가 누구랑 이게 저것도 하는 거야? 남의 일을 해주는 거야? 남의 일? 남의 일은 안 하는 건데. 남의 일은 안 하는데. 남의 일 어떻게 뭘 한다고 해야 돼? 자기 거래 어딜 거래처를 해서 네. 일을 해주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2, 3월 달에 누가 네. 거래처가 들어올 때, 네. 이때는 잘못한 금전 손해 갈 수도 있어. 아,
이사물 돈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약간 적어된단 말이야. 남편이 그러니까 쓸 때 잘 써야 되겠네. 잘 써야지. 계약서를 정확하게 계약서. 잘 써야지. 그래야지 괜찮은 거야. 계약금은 먼저 일부 얼마 그렇지. 받고 중간에 얼마 받고 마지막 얼마 받고 그럼 그게 정확해야 돼. 안 그러면 돈이 날라간대. 주머니 나가는 거지. 왜 아빠는 인건비 내가 줘야 돼 일단. 그렇죠. 맞아요. 남들은 인건비도 안 주는 데도 있어. 몰아서. 그런데 아빠는 줄 건 빨리 다 줘야 돼. 네. 응? 네. 물건값이든지 뭐든지 네. 먼저 줘. 네 맞아요. 그분이 힘들어하면 먼저 주는 편인데 좀 믿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서 거래처에서 아빠 믿어. 신용은 있어. 응? 근데 요즘은 어때?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가. 그래도 아빠는 안 죽었어. 그러니까요. 여름에 조금 되다가 추석 세고 조금 잠잠하더니 또 돼. 지금 또 되고 있어. 근데 지금 그게 큰 하나... 건이 안 돼서 그래. 네, 그게 맞습니다. 지금 두 건이 네.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있단 말이야.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에요. 두 건 있어. 하나는 지금 집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거 말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또 있어. 누구를 어떻게 해서 움직이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 요 두 건만 먹으면 내년 봄까지는 먹을 거 있는 거야. 되면 좋겠다. 될 것 같으니까. 운운이 있어 아빠가.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내가 성실해. 옷 뭐 지면은 하자가 별로 없어. 네네네.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옆에서 해야 도와줘야지. 엄마는 뭘 도와줘. 빌어줘. 자꾸 그럴까요? 다니면서 다니는데 법당에서 자꾸 빌어서 빌어줘. 자꾸 운을 열어주고 원래 정월이 되면 네네. 원래 산신제를 지내줘. 이런 데는 아빠 같은 사주는 그렇게 지내주는 게 좋아. 산신제를? 그럼 제가 이제 그 법당 나한테 온다고 하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다니신데 있으면 거기다 부탁을 해서 원래 3년 동안 산신제를 잘 왜냐면 조상보다는 엄마네는 산신에서 열어주는 게 많거든. 고사경 1년 고사경 정월에 인사드리는 거예요. 산신령님한테. 그러면은 그 운이 아빠한테 다 가서 근데 내가 자는 음력 내년 2-3월만 좀 잘만 넘기면 그래서 정월에 어쨌든 잘 웅수매기도 정월에 풀어내는 거고 1년 애분도 맞고 그래놔야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어디 정확하게 무당집이. 그래서 저만 혼자 다니는 거야. 응, 남편 모를래. 안 돼. 남편 알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맞습니다. 근데 오지. 은근히 또 기대는 해. 네 물어봅니다.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지. 사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럼 그래놓고 저를 못 가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돈 들어가니까. 공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편들은 다 그래. 인위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툭툭 던져줘. 한 2년 동안만. 그러면은 남편이 그거를 귀담아 듣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와. 그럴까요? 지금은 때려주고도 하나. 그럼 저는 지금 뭐 해야 돼? 신랑이 하여튼 사람 조심하고 서로 조심하고 그럼 좀 되고 산신제를 잘 지내면 좋아. 딸내미는 이제 호대로 쓰는데 정시로 해서 정시가 몰라. 옷 들어오니까 정시 가자 자꾸 그래. 아, 정시 되면 정시 그 대신 내일모레도 어쨌든 네. 잘 네.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좀 덜 점수가 그럴까요? 왜냐면 얘 건너서 그래. 점 시험 볼 때 그렇더라고. 보면 뭐 학교의 시험도 이 끝을 안 읽는 거예요. 이 끝을 안 읽고 여기만 뭐 읽어서 딱 쓰면 나중에 집에서 보면 이제 옳다 알다 여기서 다 알지. 거죠. 네.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 실전에서 약하더라고. 그게 시험 운이야. 네, 시험 운이. 시험 운 있는 애들 어때? 찍어도 맞아. 올해 운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가? 내가 잖아 운은 있어서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호서대 가자 자꾸 그런 거 보면은 그쪽으로 움직여주면 괜찮다 그래 자꾸. 그리고 큰 애는 큰 아들은 진짜 비경다리 팔아서.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제 한복 한 벌 받으면서 77만 원을 받아요. 왜냐면 승복 받아 저기 절에 가면. 그러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한복을 한 벌 받으면 보통 4-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든다고 치면 되는 거. 그리고 내 25살까지 빌어봤자 그 다음에 이제 빌 때는 10만 원씩이야. 처음에 맞아. 정월 달에 그리고 4월 달 등달아 주고 7월 달 생일 달 네 번이야. 그것만 잘 25살 때까지 해주면 쟤는 또 직위를 찾아라. 쟤는 고다. 어쨌든. 학교는 가겠어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군대 안 가 있어? 네. 응? 나오면은 모르겠다.
얘는 나중에 몰라 얘는 사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다가 돈을 원래 따지면 이런 애들은 경영을 배웠어요. 경영학과 보내려고 하거든요. 제대하면.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움직여서 무역이나 경영하면 얘랑 사주랑 맞는 거야. 나중에 그런 쪽으로다가 해서 나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둘 중에. 아빠 근데 아빠 사업? 아빠 사업은 안 한대. 안 한대요? 아빠가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아빠가 그럼 마음을 열어줘야 돼. 아빠가 너무 고지식해. 네, 답답해요. 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걔가 요즘 애들이 그걸 따라 들어가자마자 아빠는 원리원칙대로 가르칠 텐데 아빠는 자식도 없어. 어떻게 보면 더 갈 수도 있어 자식한테는. 근데 그거를 깨면은 가지. 왜 아빠가 기술이 좋거든. 그러니까요. 배워놓으면 좋지. 그럼 일단은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원래는 경영학과를 보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대하면 경영학과로.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서 얘는 집중력은 있어. 뺀질거려서 그렇지. 착실해요 우리 아들은. 착실해요. 네 착실해요. 착해요.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엄마 내자. 엄마 3년 동안은 원래 아빠 내줘야 돼. 원래는 엄마는 통반장하는 사주야. 통반장이요? 남 일 해주는 사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낚시. 그걸 낙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원래 엄마는 부동산 공부해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토지 쪽으로다가 땅 쪽으로 조금만 관심 가져서 차라리 엄마는 내년 지나고 집에 있을 동안에 네. 쉬지 말고 네. 부동산 공부나 해. 지금 제가 사회복지학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해. 또 그런 것도 하려고. 괜찮고 엄마가 심리학도 괜찮아. 심리학도 괜찮고 그런 거 배워서 아동 심리학을 청소년 심리를 가르쳐도 괜찮고. 왜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소심하다 하지만 네. 또 말 못 터지면 엄마한테 저렇게 해. 그렇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바보 같은 거 같아가지고 바보 무슨 바보를 살라고 바보가 된 거지. 왜냐면 아빠 사주를 못 이겨 엄마가. 그리고 이기려 하지도 않아요. 이겨봤죠. 좋은 게 하나한테 그냥 죽어서 사는 게 네. 가정을 평화야. 맞아요. 응?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신 엄마가 나가서 지금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같다. 뭐라고 하진 않아. 네. 네. 근데 시간 돼서 들어와야지. 들어가잖아요. 그거 냈잖아. 그거만 지키라고 하잖아 아빠가. 저 얼겁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래. 네네. 나가서 자기가 들어올 시간. 엄마가 그 아빠가 한 번씩 전화할 때가 있어. 네. 구신 같아요. 응? 그때 들키지만 말어. 아 진짜 구신 같아요. 응 그럼 알고 전하는 것처럼. 예 알고 있는 것처럼 말도 하고 아 진짜 구신 같아요. 그거 엄마는 거짓말 못해. 저 못해요. 얼굴 빨개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져. 네 버벅거려지고 이게 제 말 속에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여신데. 그러니까 그래도 부부금실 나쁘진 않아. 엄마가 참아주니까 지금 그래도 이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야. 맞아요. 아빠 웬만한 사람 같아서 벌써 이혼했어. 제가 좀 많이 참고 있는 거죠. 참는 거지. 근데 엄마도 성격을 죽였으니까 그렇지. 엄마 성격 다 보냈으면 둘 다 못 사는 거야. 엄마도 만만치 않아. 그럼요. 한 성격 하죠. 그럼 제가 나중에 사업을 50 넘어서도 괜찮을까요? 넘어서도 돼요. 그러면 뭐 골프 이런 쪽.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엄마는 운동을 안 해. 운동해? 응, 그런 저, 운동 안 해? 네. 골프 안 쳐? 네. 저기 생각 없어? 보세요. 응? 장시가 하나 하겠어요? 선생님. 같이 해, 같이. 같이 하자고 하죠, 제가. 응. 싫대요. 근데 이제 쟤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학교에서 교양 과목이라고 이제 골프가 있어요. 그래서 3학기 때 그때 이제 골프를 하려고 하거든요.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좀 넓혀면서 영업을 좀 할까. 나쁘진 않으니까 해봐요. 그니까 제 인테리어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내 아빠가 그걸 안 받을걸? 운운자는 껴줘. 그 대신 엄마가 소개했단 말은 하지마. 네. 응? 그래야지 그 자존심이 안 꺾이지. 맞아요. 아니면 엄마가 누구 소개시켜도 왔다면 그 남자도 의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죠. 그럼. 네. 그것만 잘해. 엄마가 이뻐서 그래.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빠가 아직도 엄마가 이쁘다는데 뭘. 그래요? 이쁘대요? 그러니까 엄마를 밖으로 못 내보내는 거야.
해서 잘 해서 움직이면 괜찮아. 엄마는 위검사나 얼렁해.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들어오니까 여기가 속이 쓰려서 내가 못 앉아있어. 그래요? 응. 이제 제 나쁜 거는 없어요. 괜찮아요. 내년에 내가 2, 3월만 조금 조심하고 아빠. 2, 3월이요? 조심하고. 그리고 올해는 아빠 어쨌든 몰라 장부 관리 잘하자. 장부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그 2, 3월에 서류 쓰는 거. 서류 쓰는 거 잘 써야지. 그 상대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나랑 집을 짓든지 뭘 짓든지 인테리어를 하든지 할 때 그리고 모르겠어. 무슨 공장 부지 줘줄 일이 있으면 잘하래. 아, 예, 서류 잘 써. 그러면 앞으로는 좀 괜찮나요? 자, 돈은 먹고 살아. 그래요? 응? 지금까지 그래도 먹고 살았어. 저 때문에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물어봐. 자기 때문에 먹고 살았지. 그래, 너는 편하게 앉아서 먹고 살고 나는 혈세 빠지게 일했다잖아. 웃긴다.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일은 잘하는 거야. 네네네네. 성심 성의껏 잘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큰아들은 어디다 팔아줘. 작은 애는 정시 준비를 잘하네. 정시 준비 잘하고. 아, 집 터는 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집 터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몰라, 5년 터래. 앞으로 5년? 그러면 이제 팔고 또 이제 또 가지. 또 가서 집을 그 그치. 집을 지어서 그럼 그런 운이 있는 거예요? 있지. 몰라, 지금 터는 5년 터. 근데 그래서 문자를 잘 잡은 거 같아. 아, 그래요? 입구 얘기하시는 거죠? 사무실 입구 아니면?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 아, 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네네. 아, 그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됐죠? 네. 그냥 아니, 뭐 하는 거 제가 조금만. 아니, 아니, 오늘은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뭐 하나 네? 내 병원 여기 있는 거 하나 가져가시오. 그럼 네. 산신제는 어떻게 하나요? 산신제는 보통 이제 저희가 150 받아요. 아, 한 번 하는데? 1년에. 1년에? 그러면 산신제를 하지. 아들 명절이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을 위해서는 해줘야지. 아들을 위해서는? 왜냐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다르잖아. 아, 이거는 이제 아빠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치. 그 3년만 잘해봐. 진짜 달라져, 아빠. 산신제는? 묵직한, 굵직한 게 와. 그리고 돈이 뒤탈이 없어. 한 번씩 아빠 돈 때문에 고생하거든. 네네. 못 받아갖고.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들더라고.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먼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산신제 할 때는 와야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걸리니까 그때는 와야죠. 저희 산신강사니까. 아. 그리고 아들 명따리는 이제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1년에 3번은 오시라고 그래. 1년에 3번이요? 그때는 10만원씩 3번. 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내가 3천 나갈 때마다 빌어주는 거지. 그거는 하셔. 알았죠? 제가 이거는 명함은 제가 하나 가지고 있을게요. 네. 제가 생각하고. 네, 그러셔요. 선생님한테 연락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재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운은 있어. 운 있어요? 응. 머리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